부산 경남 지역의 특별한 이웃들과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. 세상에 저런 일이 개그맨 김영민 씨와 함께합니다. 오늘 주인공 어떤 분인가요? 야, 오늘은 긴 수식어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분을 도무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. 기대됩니다. 지금 두 방송이 만났습니다. 양팡 씨 맞죠? 어떻게 아셨어요? 팬이에요. 네. 제가 100만 중에 1인입니다. 야, 안녕하세요. 김영민 씨라고 바로 나오는데. 진짜 바로 아시는데. 나를 알아보는 게 더 신기한데? 네, 안녕하세요. 개그맨 김영민이고요. 예전에 개그 콘서트 감수성에서 4시 역할 했던 개그맨이에요. 적군은 100만, 우리 군은 10만입니다. 생각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요. 전하! 다 알고 계시는데. 네, 지금 여행 방송하고 있거든요. 여행 방송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그 인물 시사에 도전을 하는데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바로 양팡 씨예요. 혹시 뭐 저 막 그런 거 보셨나요? 뭐 일어나 봐. 아빠 용돈 줄까? 용돈 없을. 제정신이세요? 엄마야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방송 그 어차피 저희가 그 삐처리를 하니까 편하게 할게요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도라이세요. 네. 네. 욕 마음껏 하셔도 돼요. 그럼 저는 되게 조심스러워 가지고 저는 방송을 15년 하니까 뭐 상표 얘기하거나 비속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. 코카콜라 맛있다. 역시 햄버거는 맥도날드야. 이런 거 다 괜찮다는 거죠. 정말 당연하죠. 근데 저도 화가 나면 한 번씩 욕해요. 개새끼라고. 아니 한 번씩 화가 나면은. 예, 알겠습니다. 그 정도까지는. 근데 이름이 제일 좋은 혹시 연애를? 아니요, 저는 아예 끊어졌어요. 관계가. 개그맨이시잖아요. 네. 거의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을 때 아내분께서는 원래 만나시던 분이셨나요? 저는 부산에 공연 아래 내려왔다가 객석에 너무 이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내려가가지고 이제 뭐 번호 따고 만나자 이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나는 서울 가서 살 생각 절대 못 살고 난 부산에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개그맨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왔어요. 완전 로맨티스트시네요. 네. 만나고 나서 1년 되는 딱 그날 결혼했거든요.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결혼기념일이 오기 전에 우리 딸이 나왔어요. 그럼 허니문 베이비 아니에요? 허니문 베이비는 아니고 허니문 갔다 와서 이제 그 친정에 인사드리러 가는 친정 베이비. 친정이 좀 크신가 보시네요. 방음이 잘 된다거나. 야, 이제 뭐 우리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나눠도 되는 시대가. 아이고, 손잡이가 빠져버렸네. 양팡 씨 보니까 느낀 게 개그맨들이 동네에서 도라이 소리 듣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거든요. 네. 유일하게 대화가 가능한 분일 것 같아요, 양팡 씨가. 전 그 정도로 도라이가 아닌데. 왜 그래? 왜 그래? 1번, 2번 중에 골라보세요. 2번이요. 2번이요? 왜 그래? 내 눈! 이런 일이 일주일에 몇 회 정도 벌어지는 거예요? 네? 저는 일상이에요. 매일마다 이루어지는. 내가 지금 뭐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나 지금 내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. 파파라치 가자. 죽을 것 같아.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아저씨 인사되고 싶으면 따라하세요. 예스! 연기라면 찍게. 미치겠다. 저 이거 언제 끝나는지 아시는 분 좀 올려주세요. 이거 언제 끝나요? 지금 끝납니다. 나 우리 코너가 너무 걱정돼요. 왜냐면 우리가 좀 특이한 분들을 만나는 코너인데 야 앞으로 이 이상 없는데?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이게 제가 준비한 질문이 많았는데 지금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아. 유튜브 잠시만 나 마음 정리 좀 할게요. 조금만 물 좀 마시면서. 네네. 아까 그 로고 좀 이렇게 좀 로고성이요? 어떻게 우리가 준비한 건 시사만사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. 네네. 그럼 제가 진짜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벽을 타고 있을 때니까 김영민 씨가 물구나무를 하시고 같이 외치는 거죠. 1월 2일 첫 방송 KNN 채널 지상파 사건 사고 정치 경제. 나 지금 내 귀를 의심해가지고 나 이게 지금 잘 심할 또 각이라는데 사람들이.
아니겠죠? 부장님은 현장의 컨디션에 뭐 몸을 맡겨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양팡 씨가 이끄는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. 네. 저 부장님 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. 우리 딸 다혜야 아빠 열심히 하고 있다. 1월 2일 KNN 첫 방송 채널 고정 해보세요.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. 1월의 송금의 시사 만사 여러분 부산교 하이큐. 여러 편을 봐도 아 이분은 진짜 소개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약간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장 큰 게 소통하는 방법이잖아요.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거니까 시청자가 원하는 걸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, 즉석에서 바로 해줄 수 있는. 방송은요 틀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송이어도 그 시간대에 하는 게 없으면 그것만 보게 되잖아요. 휴대폰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골라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휴대폰이나 인터넷 쪽에서 조금 더 그런 게 부응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. 그걸 한다고 다 히트치는 게 아닌데 야 진짜 좀 대견하시겠어요. 많은 이제 방송을 인터넷 방송을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이렇게 이제 한 명씩 튀어나기는 굉장히 힘들거죠. 되게 훈훈한 얘기하고 있는데 제 따님께서 거의 지루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입이 실룩실룩실룩실룩 이 스타일이 아닌 거죠? 이런 그러니까 이런 차분한 진행이 이런 방송이 아니다라는 거지. 네네. 이런 방송이 지금 막 곤수가 막 부드럽게 날 것 같아요. 야 오늘도 이렇게 KNN 시사만사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봤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세요. 아 제가 할까요? 네. 2019년 황금 돼지해가 밝았는데요. 양팡 많이 사랑해주시고 올 한 해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